올해 어디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를 자리를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많이 지금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현재는 직장이 없어요. 뭐 그냥 백수인데 이제 좀 뿌리를 내리고 싶어요, 직장에서. 나이가 뭐, 남들처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꽉찬 걸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생활력과 끈기가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지고 또한 가지를 말을 하자면 방에서 많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부모님도 이렇게 연세가 있는 걸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언니가 뭐 직장을 안 다니는 게뭐 짧게 들어오지가 않아. 기나긴 세월에 내가 봤을 때는 한 오래 많이 다니지를 못한 걸로 들어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언니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할게. 직장에, 남의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휘짓고 저기 휘짓고 그게 지금 문제라가 아니라는데? 아, 그럼 뭐가 문제네요? 뭐가 문제냐고? 참, 언니는, 생각이 없다. 왜 생각이 없냐면, 누가, 언니네 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시골 어르신들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 할머니? 네. 나한테는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부모님이요? 부모님도 가끔 도와주시러 가세요, 시골에. 주말에. 가끔? 네네. 자꾸 거짓말 할래? 자꾸 거짓말 할래?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점을 봤을 때는, 언니네 집에, 어? 지금 밭이 작게 들어오지 않고 크게 들어오고 또 심지어 논농사도 짓게끔 들어오고 무슨 가수를 일을 하시는지 뭐 사과나무도 보이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농사 일을 하시는데 지금 나한테 자꾸 거짓말 할래? 사실은 그냥 저 그냥 집에서 있을 때뭐 자고 있을 때 나가시고 해서 그냥 나가시나 보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많이 하시는 거는 같아요. 막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언니, 진짜 개념 없다. 야라고 해서 미안해? 아닙니다. 야, 너는 니네 부모가 허리가 꼬부장해가지고 물 주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있는데 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지금 방구석에서 처박혀가지고 TV 자고, 어? 밤새도록 TV 쳐보고선 핸드폰 쳐보고 그러다가 너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대낮에 일어나서 어? 너는 정말로 개념이 없구나. 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근데 뭐? 직장에. 직장이 언제 들어오냐고? 이제 좀 다녀보려고요. 다녀보려고?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저 결혼 운이 있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사장이어도 너 같은 애는 안 써. 너네 집에 있는 심지어 밭에 가서 풀이라도 하나라도 뽑아봤어? 니네 엄마는 새벽에 나가서 4시면 눈 떠가지고 밭에 가서 해 뜨기도 전에, 어? 땡볕이 되기 전에 밭에 가서 비료 주고 농약 치고 풀밭 매는 사람, 니네 엄마야. 밥한 끼, 어?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너네 엄마야. 근데 너는 정말 개념 없는 딸이다. 너는 정말 니네 엄마가 너를 놔놓고 미역국 드신 게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 부분에서.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너 같은 애. 정말. 그냥, 야, 차라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차라리 밥을 먹던, 네가 굽던, 차라리 바깥에라도 있어. 근데 왜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니네 엄마 속 뒤집어놔. 니네 엄마 맨날 밭에 가서 쳐 울고 계시는데 니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야! 네? 너 같은 딸 10명만 있으면 속 뒤집어져. 어? 너는 진짜 무개념이야, 무개념. 아니, 우리 엄마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엄마는 맨날 하던 일이고 저는 안 하던 거라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 탄단 말이에요. 야! 처음부터 어느 누군가가 다 안 해본 일 안 하냐? 다 해. 해보면 한 번 하면은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야. 어? 뭐? 너는 안 해봤어? 너는 얼굴 타? 야, 기미가 좀 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야! 피부 상하는 거는 정말 아주 이게 인간이야, 말종이야, 진짜로. 너 같은 딸 진짜로. 야, 내 뱃속에서 생길까봐 야 겁난다 진짜. 집에 가. 너 같은 애 전 보고 싶지 않아 진짜. 소름 끼쳐. 저 좀 봐주세요. 결혼 날짜 절로 안 꺼져 씨.